반갑습니다. 공학수학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복소수, 컨포멀 매핑, 그리고 메비우스 변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소수란 무엇인지, 복소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발표하겠습니다. 여기 직선이 있는데 직선상에 제곱하여 2가 되는 수도 있고, 제곱하여 0이 되는 수도 있는데,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과연 필요할까 생각을 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지칭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 i가 왜 필요하게 되냐면 순서상으로 다뤘던 좌표계 ab를 a 플러스 bi 꼴로 한 번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면을 숫자 하나로 표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평면을 복소수로 전부 표현 가능하게 됩니다. 복소수 하나가 전 평면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복소수가 하나 있으면 평면과 평면의 콤비네이션으로 4차원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세상의 4차원을 표현하려니 x, y, z축과 색깔로 표현하는데 색깔은 출력부의 허수부를 나타냅니다. 복소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 w는 배트제곱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수를 다룰 때에는 선이기 때문에 선을 어떻게 휘느냐에 따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이 결정되지만 복소수를 다루면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을 어떻게 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1 외부의 수는 제곱하면 수치가 커지고 1 내부의 수는 제곱하면 수치가 작아지게 됩니다. 각은 제곱을 하면 공통으로 한 바퀴씩 더 돌게 됩니다. 이렇게 1 외부의 수는 제곱하면 수치가 커지게 되고 1 내부의 수는 제곱하면 수치가 작아지게 됩니다. 각은 이렇게 공통으로 한 번씩 더 돌게 됩니다.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실수는 실수끼리, 복소수는 복소수끼리 더하고 빼기 때문에 이 평행 이동과 같습니다.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 그래프와 같이 각의 회전과 확대 또는 축소입니다. 컨포멀 매핑이란 무엇인지 컨포멀 매핑의 예와 리만 사상을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컨포멀 매핑은 대응되기 전의 각도와 대응된 후의 각도가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Z0는 파란 곡선과 주황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고 이때 원래 그래프 F로 매핑시키면 Z0는 WZ0와 대응되고 이때 두 점이 각각의 곡선과 이루는 접선의 사이각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포멀 매핑 예로는 수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성되는 형태가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뒤에 메비우스 변환 챕터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만 사상은 복소 평면에 구멍이 없는 두 부분 집합은 항상 쌍정식 함수를 통해 동형이라는 정리입니다. 구멍이 없는 영역을 지정해 오른쪽으로 매핑하면 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각이 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이란 무엇인지, 메비우스 변환의 성질, 그리고 메비우스 변환의 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왼쪽에 리만 구를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입체 투영하여 구를 회전하여 공간의 새로운 위치와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구의 새 위치에서 입체 투영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환은 각도를 유지하고 모든 직선을 선이나 원에 매핑하고 모든 원이나 선을 매핑합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시각화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일반적인 형식은 이 식과 같은데 ABCD는 AD-BC가 0이 되면 안 된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왜 만족하냐면 이렇게 C를 곱해보면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변환이 돼서 메비우스 변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가 0가 아닐 경우 이 식을 만족하고 C가 0면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메비우스 변환을 위에 간단한 네 가지 변환으로 분해하여 생각하면 변환이 가지는 많은 성질들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translation, 평행이동, 그리고 반전 및 반사, inversion은 reflection, 그리고 deletion은 rotation은 확장과 회전을 나타냅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이 모든 것의 합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두 고정점을 가지는데, 고정점은 f람다 equal 람다로 구할 수 있습니다. 람다를 넣게 되면 이렇게 2차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2차식을 선별식을 사용하게 되면 메비우스 변환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물선 변환은 판별식이 0이므로 고정점이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0이 아닌 판별식의 경우 타운 또는 쌍수선 변환입니다. C가 0이면 이제 2차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으로 퇴화하고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메비우스 변환은 회전 및 확장 그리고 변환으로 구성된 변환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C가 0이고 A와 D가 같을 경우 두 고정점이 무한대이고 메비우스 변환은 이렇게 순수한 변환에 해당되게 됩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예로는 보물선 변환, 타원 변환, 쌍곡선 변환, 그리고 록소 드로밍이 있는데
이 앞에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이 자취의 제곱값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멀티플리어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대표적인 ABCD의 수치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취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수적으로 접근하고 멀티플리어는 기하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더 직관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메비우스 편안을 구설정과 관련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노멀폼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구성점을 가지는 비포물 변환일 경우 앞에 표에서 타원, 쌍곡, 록소 드럼의 변환 모두 딜레이션과 유사함을 보일 수 있는데 이를 구성점과 이용하여 전과 다른 방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함수 Z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구성점 감마 1, 감마 2를 무한대와 0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감마 1, 감마 2는 유한한 값으로 가정합니다. F가 서로 다른 구성점을 가지면 변환함수 FD는 이렇게 무한대에서 고정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변환은 바로 딜레이션이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F를 구해서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고정점 중 함점이 무한점이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표현으로부터 고정점의 F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물선 변환의 경우 고정점 감마는 하나만 있습니다. 변환지는 이 고정점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아래와 방식과 같고 이 방정식을 F를 구해서 이렇게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감마가 무한대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포물선 변환이 이렇게 K는 1, 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